이거부터 받아.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사람 아니야.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. 나도 모르는 내 딸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. 누가 당신 딸이에요? 나 당신 딸 아니에요. 착각하지 말아요. 그래, 분한 거 이해해. 화도 나겠지. 하지만 어쩌겠어. 철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야. 우리 복순이랑 생년월일을 갔다고 했을 때 혹시나 짐작은 했었어. 근데 자네 어머니가 극구 아니라고 우겼어. 잘 자라주었군. 다행이야.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? 부모가 자식 찾아오는데 목적이 어디 있어? 지금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라는 거예요?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가 살아있다는 거 알았더라면 난 절대로 널 버리지 않았을 거야. 어떻게든 널 걷어 키웠을 거라고. 뭐요? 날 걷어서 키웠을 거라고요? 그래서 날 복순이처럼 살겠다고요? 정말로 다행이네요.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당신이 몰라서.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어찌됐든 난 네 아빠야. 누가 아빠예요? 난 당신 같은 사람 아빠로 둔 적 없어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.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요.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들을 얘기 없어요. 이거 전해주러 왔다. 난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. 아빠. 들어가요, 아빠. 저의 모든 죄를 보고 계셨으니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.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저에게만 그 벌을 주소서.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거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내가 데려와서 키웠어.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는다 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. 어쩌면 자를 버리지 않았을지도 몰라. 지금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가족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어떻게 그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었는지. 크리스마스 선물. 같은 날 태어난 기념으로 똑같은 반지 두 개 샀는데.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. 이렇게 못난 나를 27년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.